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뭐, 댓글에 보면, 네. 저한테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 그런 댓글을 볼 때. 정말 자녀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를 지금. 되게 기분 좋은데요. 네. 뭐, 우리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뭐, 우리 삼촌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그 중에 댓글. 가장 설레는 댓글은 뭡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아, 우리 뭐 20대, 10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 주식을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가슴이 뿌듯해요. 이미 뭐 투자자들의 아빠 아니십니까 지금? 네. 오늘 제가 아빠하고 우리 이다수 부장은 네. 오빠하고 저는 뭐 삼촌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정영진 오빠는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고 녹화가 있어서 네, 다른 중요한 방송 녹화가 있어서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댓글장에 하도 오늘 한강 온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걱정 말고 방송 보시라고 네. 네, 긴급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멀리 가신 거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ETF 마켓워치 삼성자산운용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러다 네. 정들겠습니다. 네, 예. 아, 그 본부장님은 제가 사실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운용사 매니저 한 5년 전에 운용사 매니저 하던 시절에 네. 약간 그 여의도 매니저들의 그 파생 선물 거의 그냥 교과서였어요. 교과서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하다가 매니저로 이제 처음 왔을 때인데 그냥 누가 새로 매니저 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A부터 Z까지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해 주신 거 위주로 이제 계속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강한국 작가님도 뭐 아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희 회사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왜냐하면 강한국 작가님이 ETF를 이용해서 네. 또 전략들을 많이 만드시고 계시니까 네. 아,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직원으로 계시면 10배, 20배를 우리 삼성자산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 참고로 저는 뭐 인사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서 올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스카우트 전쟁인가요? 네. 신경 쓰세요. 제가 받고 한 장 더. 네. 방송 끝나고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고 가시죠. 가위바위보 괜찮네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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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화면 어저께 안 나와서 제 얼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유지한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누구요? 오늘 화면 보고. 좀 인데 진짜. 예, 예, 예. 유재환이라고 예전에 그 박명수라는 예, 예, 연예인 분 예, 매니저 하시다가 예. 매니저가 아니라 같이 곡 작업하시다가 네네네. 그 뭐 예능 프로에서 되게 예. 그 라이징 스타로 뜨신 분 계시거든요. 아, 예. 그래요? 음악 예, 굉장히 잘하시는 예, 분. 예, 화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화면을 좀 바꿨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V코스피, 빅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변동성 지수, 볼라틸리티 V인데요.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변동성을 보실 때에는 뭐 공정분산 스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로직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변동성 지수의 레벨 보셔야 된다 꼭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V코스피가 코스피 200 옵션의 변동성 지수인데 네. 보통 지수가 오르면 변동성 지수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수가 살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도 살짝 살아났습니다. 그렇네요. 이 말인 즉슨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오늘 상승이 페이크다. 네. 오늘 상승이 미약했다. 네. 내일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배팅했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살짝 반등했기 때문에 컨빅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밑에 보시면 네. 나스닥 선물 E라고 붙어있는 게 있는데요. 네. E는 일렉트릭 전자거래 약자고요. 24시간 돌아가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미니 선물이 0.3% 마이너스거든요. 아. 결국은 미국장이 어제도 좀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봐 오늘 한국 시장의 반등은 최근 조정에 따른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야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빅스는 S&P 500에서 네, 맞습니다. 추출한 변동성 네, 지수고 그래서 화면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코스피는 우리나라 네, 코스피의 200, 변동성 예, 코스피 200 200에? 옵션의 옵션 시장에서 네. 거래된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뭐 네. 분산 수합을 통해서 계산한 대표 지수입니다. 그래서 아.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네.
통상적으로 미국은 선진국이고요. 한국은 네. 이머징 마켓이니까 선진국 DM의 변동성이 더 낮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빅스의 변동성이 21.9, V코스피, 코스피 200의 변동성이 18.4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에는 미국장이 네. 더 혼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OMC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 미국 투자자들이 더 험난하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러면 오늘 한국 ETF 시장 어땠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네 개의 ETF가 신규 상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개의 ETF 신규 상장된 네 개의 ETF와 최근 상장된 나스닥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거래량만 좀 먼저 화면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 보시면 나스닥 100 레버리지입니다. 네. 67만 주가 거래됐어요. 와. 네. 그리고 인버스 거래량도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인버스 거래량 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늘어난 속도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 거래량 늘어난 속도보다 인버스 나스닥 인버스 거래 늘어난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네. 일단 ETF 시장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종에 배팅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발견되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늘었다는 거는 산 사람도 많지만 판 사람도 많았다는 뜻이고 예, 레버리지는 플러스 그러니까 곱하기 두 배니까 그렇죠. 상승 배팅 콜옵션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네. 인버스 거래량은 마이너스 한 배니까 풋옵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풋옵션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종에 배팅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거래량은 레버리지가 많았지만 네. 거래량이 늘어난 폭은 인버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시장 심리는 나스닥이 빠지는 쪽에 베팅하는 심리가 좀 컸다.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빅스 지수 역시도 네. 굉장히 레벨이 2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일종의 워닝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이죠. 신규 상장한 ETF가 4종입니다. 킨덱스에서 금현물 ETF, 네. 그리고 타이거에서 최초의 섹터 레버리지 ETF인데요. 네. 2차 전지 케인유딜이라는 섹터 레버리지 ETF, 그리고 BBIG 케인유딜 섹터 레버리지 ETF 이 3종이랑 그리고 네.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죠. 케이컬처 네. 액티브라는 이 4종의 ETF가 거래가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딱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시는 게 당연히 레버리지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레버리지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들은 좀 변동성 그런 그렇죠.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레버리지 네. ETF가 아무래도 안 레버리지 ETF보다는 거래가 좀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KRX 금현물 ETF 거래량이 31만 주나 거래가 됐어요. 레버리지가 아닌 게 더 많이 거래됐다. 네, 네.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레버리지 왜냐하면 두 배니까 네. 같은 금액으로 두 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거래량이 많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보니까 금현물 ETF 거래량이 좀 많아가지고 왜 그런지 좀 찾아갖고 왔어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네. 올해 마지막 FOMC 페드 매파 변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뭐 ETF 투자 아이디어를 발표하는데 오늘 주제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맞서거나 피하거나 네. 어떤 ETF가 좋을까? 물론 저는 표현은 ETF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어떤 섹터, 어떤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맞서 싸워야 되나?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저희가 드린 결론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기술주, 네. 특히 성장성이 가미한 기술주가 좋지 않겠냐? 네. 이게 첫 번째 해답이었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첫 번째 해답이었고요.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세지면 안전자산이 최고야. 그러면 안전자산 중에서 으뜸이? 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심리가 이 금현물 ETF에 반영된 게 아닐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적인 투자자가 참여를 많이 했으면 레버리지가 거래량이 그렇죠, 컸을 텐데 그렇죠. 현물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신 분들이 네, 더 네. 지금 금 ETF에 많이 참여했다. 네, 네. 뭐 이런 심리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거네요. 저는 빅스라는 지수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골드였어요. 골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골드 가격이 좀 빠지면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빅스를 한때 뭐 골드의 대표적인 피어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공포지수라고 부르는데 골드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네. 이런 찰나에 마침 뭐 킨덱스에서 골드 현물 ETF를 냈으니까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거래량이 좀 많았던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킨덱스는 운용사가 어디예요? 한투운용입니다. 아, 한투운용. 네. 네. 제가 뭐 킨덱스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제가 삼성자산운용 소속이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를 삼성자산운용으로 이제 스카우트해가신 저희 ETF의 아버지라 불리우시는 배재규 부사장님이 네. 한투운용 대표로 가신다는 뉴스가 있어서 아, 네. 네.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한투운용도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더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동학개미 아버지, ETF 네. 아버지. 우리 아, 배재규 부사장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아빠라고 아버지 그렇네요. 네. 아버님이라고 불리죠. 아버지 내지는 네. 아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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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뭐 네. 큰 형님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ETF 업계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ETF 마켓워치라는 코너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저희 네. 배재규 부사장님이 네. 아니 지금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만드신 코너라고 해도 네.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딴 거 재밌는 건 준비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네. 그러면 금 현물 ETF, 금 선물 ETF, 그리고 KRX 금 시장. 아, 이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 잠깐만요. 현물, 선물. 선물. 네. 또 하나가 KRX 금시장. KRX 금시장 세 개. 예, 세 개가 있거든요. 예, 그 세 개가 있고요. 실제로 골드 선물 ETF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 코덱스 골드 선물. 예, 예, 금 현물 네. ETF가 등장을 하게 됐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어제 방송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퇴직연금 때문입니다. 아~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평가액이 40%를 넘는 자산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험 평가액이 40% 넘는 자산은 대표적인 게 선물들이 파생이 들어간 네, 파생이 들어간 것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나 퇴직연금에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어. 네. 그러면 골드를 투자하고 싶은데 도대체 골드를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뭐가 있어? 저희 골드 선물 네. ETF 있는데요. 아, 골드 선물 ETF는 위험 평가액이 40% 넘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레버리지, 인버스, 네. 선물 이런 단어가 들어간 ETF들은 대부분 다 안에 40%가 넘어간다고 안에 PDF를 까보면은요. 그렇죠. 다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 현물은 현물만 사는 거니까 네. 위험 평가액이 40% 미치다. 예, 제가 화면 잠깐 보면은요. 킨덱스 KRX 금 현물 ETF의 PDF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ETF를 보실 때는 그 ETF가 뭘 담고 있는지를 항상 까보시는 게 좋다. 네. 까보는 방법은 PDF라고 포트폴리오 데포지 파일이라는 요거를 항상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네. 그 KRX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죠? 현금과 금현물. 예, 금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신기하시죠? 정말 금 현물만 있는 거네요. 네. 현금 일부라. 네, 현금이랑 금 현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골드 선물 저기 ETF. 뒤에 있는 1kg이라고 붙은 거는 뭡니까? 아마 순도를 얘기하는 순도. 거고요. 네, 순도를 얘기 99.99% 순도고요. 그리고 네. 1kg짜리 단위로 되어 있는 아마 골드바 형태로 되어 있는 금 현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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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현재... 선물 예, 네, 골드 선물 ETF라면 여기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골드 선물이 들어가 있겠죠. 코덱스 골드 선물에는 네, 여기 선물이 들어가 선물이 들어가 있고 네, 선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현물을 직접 편입을 하고 하면 좀 네. 운용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운용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ETF가 운용 비용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네, 현물 싸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골드 선물 ETF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퇴직연금에서 또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골드 ETF를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상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네. 비용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직연금 입장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년에 화두가 퇴직연금이 화두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퇴직연금의 맞춤형 ETF들이 등장해야 된다. 네. 그런 목적성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KRX에서도 금 현물 시장이 따로 있어요. 네. 예, 따로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니까 금 현물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사고 파는 금 현물 시장에서는 양도세 배당세가 비과세예요. 양도세랑 배당세가 비과세예요. 비과세. 예, 참고로 금 현물 ETF는 양도세
배당 소득세 모두 과세예요. 아, 과세고. 네, 왜냐하면 비클 ETF니까. 그리고 그 KRX 금시장에서는 실물로 출금할 네. 수 있어요. 출금을. 아. 네, 네. 그러면 바로 주는 겁니까? 네. 대신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종로에서 금은방에서 금 사게 되면 10%에 뭘 내죠? 부가가치세. 아, 네, 맞네요. 네, 그래서 네. 금 현물로 출금할 때는요,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됩니다. 아, 네. 또 장단점들이 아주 다 예, 예, 뚜렷하네요. 대신에 ETF는 실물 출금은 안 됩니다. 실물 네. 출금은 안 되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금을 투자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네. 금 현물, 나는 골드바가 너무 좋아. 네. 골드바가 너무 좋아서 나는 언젠가는 골드바로 출금할 거야. 네. KRX로 가야 되고요. KRX로 가셔야 되고요. 아, 아니면 네. 퇴직연금 운영한다. 네, 퇴직연금에서 운영한다. 그런 분들은 골드 현물 ETF를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 적게 레버리지 뭐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골드 선물 선물로 ETF, 가는 예, 선물 ETF로 가셔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아까 킨덱스 뭐 금 현물 현물이나 네. 어떻게 보면 가격은 거의 뭐 똑같이 네 가격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그 그걸 찾아봤어요. KRS 금 현물 ETF의 장점이 뭘까 장점이 네.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달러 오픈이에요. 달러에 오픈돼 있다. 왜냐하면 이 금 가격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우리나라에서 금 도매업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금가는 달러로 돼 있죠. 런던에 뭐가 있죠? 런던에 아,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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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E 가격에다가 달러를 곱한 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예, 맞습니다. 아. 역시. 네. 하여튼 우리 이다수 부장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예, 부장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네. 제가 네. 그 매니저 네. 할 때 그 직접 강의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KRX 금 시세라는 것은 네. LME 가격에다가 달러를 원달러 환율을 네. 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KRX 금 현물 ETF를 사신다는 말의 의미가 금 현물 플러스 달러. 네. 금 현물 플러스 달러.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강남 부자들은 첫째 달러를 원한다. 네. 둘째 골드를 원한다. 네. 셋째 비트코인을 원한다. 뭐 예술품을 원한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보장된 대체 자산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목적성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금 1, 2, 3, 4번 중에 아닌 것은 그런 문제 네. 내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저도 금은 사실 막연하게 그냥 네. 빠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리가 잘 되네요. 네. 저한테도 뭐 네. 많은 그런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일 때 네. 2018년, 19년 넘어갈 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뭐 심화되고 네. 그러면 뭐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는 거 어떠냐 네네네네네.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코덱스 골드 선물 사시면 된다. 네네네. 국제 금 시세를 달러 표시로 같이 움직이는 네네네. 그런 ETF이기 때문에 네. 코덱스 골드 선물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그죠? 부가가치세 낼 필요도 없고 네네네. 예, 언제든지 뭐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되고. 근데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제안을 받았어요.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참고로 그 글로벌 골드 ETF GLD라는 것도 있는데 걔들은 예, 걔는 네. 그 골드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LME에 보관해요. LME에 보관하고 그 보관 증서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에 있는 스프랏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스프랏. 네, 스프랏이라는 사람이 창업자 이름인데 그 회사는 캐나다 중앙은행에다가 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제일 확실한 데서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대표님이 네. 저랑 미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스프랏의 장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네. 했더니 캐나다로 오시면 출금을 해주겠대요. 금으로. 네, 금으로. 아. 네.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뭐 한국에서 전쟁 나면 아~ 네. 한국에서 전쟁 나면 캐나다로 오셔가지고 캐나다에서 금으로 출금을 해주시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하셨는데 말만 들어 좀 든든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정말 부자들 또는 네. 정말 내 자산을 좀 분산해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옵션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사고의 틀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저희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퇴직연금용이 아니면 그냥 금선물 ETF가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 이것도 약간 케바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결국은 나라다. 달러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금 선물이라는 것도 롤오버.
열어봐. 아, 결국은 네. 파생 비용이 녹아 있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 그러니까 금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금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금이 맨날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선물로 투자하는 거랑 현물로 투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아마 투자를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네. 비트코인처럼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출렁거릴 때 이때 아마 금 투자를 생각하실 텐데 이러면 롤오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본부장님의 답변은 그때 그때 다르니까. 네네. 네. 그때 본부장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예, 네. 채팅방에서 환 오픈이라는 게 뭔지 네. 잠깐 환해제라는 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우리가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당 2,000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2,000원인데 1,900원 됐거나 1,800원 됐거나 1,700원 되거나 이렇게 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동하는 게 싫어. 나는 그냥 2,000원으로 고정해 줘. 내가 매수할 당시에 달러 네. 환율로 고정하는 거. 이게 바로 환 헤지고요. 네. 네. 그리고 고정을 안 하는 게 환 오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KRX 금현물 ETF는 네. 환 오픈형. 그러니까 헤지를 네. 안 한, 고정을 안 한. 네. 그러니까 금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네. 환율도 신경 써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제일 좋은 것은 금 가격도 올라가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제일 나쁜 건 금 가격도 떨어지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제일 나쁜 거죠. 네. 또 오늘 제가 살면서 금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를 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방금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코덱스 골드에서 뭐 네.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네네네. 거 방금 이렇게 까봤더니 현금이 30%고 금 30%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드 선물은 이제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금 제도를 쓰게 될 경우에는 뭐 한 30%로 100%의 그 얼마든지. 커버리지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게 잡힌 겁니다. 네. 네. 원래 선물을 살 때 그 증거금 한 15% 뭐 10%만 네네네네. 있으면 100%만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금은 30%로 보이지만 예, 그 골드 선물을 네. 예, 100% NAV만큼 아마 갖고 있을 거다 이런 네네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제 파생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ETF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가 파생형 ETF들이에요. 레버리지, 네. 인버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서두에서 4개 ETF가 상장했다. 그중에 네. 2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ETF가 네.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아니면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이런 파생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으시면 네. 투자하는 게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 방송이지만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파생하는 사람들은 그죠? 네. 또 이 약간 수학의 정석을 풀면 기본편이 아니라 실력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네, 하여튼 우리 최창규 본부장,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잘 가르쳐 주시더니, 아, 네. 네, 참 대한민국을 파생 수준하고 ETF 네. 수준은 한 단계 또 레벨업 시킨. 네, 그리고 뭐 좋은 정보 계속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한국 기회가 된다면 강한국 작가님이랑 네. 콜라보 잘해서 아. 또 뭐 10년에 100배 되는 ETF를 네. 한번 만들어서 뭐 저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제 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마침 네. 강한국 작가님 뒤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네.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ETF를 만들 아 꼭이란 말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ETF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는 영광의 시간을 갖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우리 강한국 작가 네. 네, 영입해서 네. 우리 삼성자산과 네. 그런 콜라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ETF 시황 얘기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